네,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꺼내줘 춤을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다리를 벌리시면서 손을 앞으로 꺼내시면 돼요. 보여드릴게요. 5, 6, 7, 8 1, 2. 천천히 나를 모두 느낄 수 있게 손을 턱을 잡으면서 다리도 같이 잠궈주는 거예요.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탁! 하고 다시 한 번 더 왔던 방향으로 탁! 치고 옵니다. 하나, 다리도 같이 가져줘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착! 착! 여기까지 왔죠. 그 다음에 닫아줍니다. 이 손을 턱을 잡으면서 다리도 같이 하나, 둘, 셋, 착! 하고 왔던 길로 한 번 더 반복해줍니다. 다리도 함께 하셔야 돼요. 준비, 시작! 이렇게 하면 끝! 꺼진내 맘을 꺼내줘 꺼내줘 이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맘을 꺼내줘 할 때 꺼내줘야 돼. 펴지고 그 다음에 이 손으로 허리를 감싸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돼요. 맘을 꺼내줘 꺼내줘. 일단 이 춤은 네, 저희의 포인트 안무. 그쵸. 두 번째 괜찮아요 춤인데요. 괜찮아요. 딱 봐도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. 아이 괜찮아. 아이 괜찮아. 아이 괜찮아. 아이 이런 거죠. 네, 괜찮아요. 이래서 괜찮아요. 네, 그래서 괜찮아요 춤이라고 정해봤는데 네. 이 춤은 되게 보기처럼 간단합니다. 보기에도 되게 간단해 보이죠? 그쵸 그쵸. 뚱치뚱치 그쵸 하면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만큼 간단한 춤이에요. 네. 한번 따라해 보죠. 일단 스텝 1. 점프를 한번 해야 돼요. 뭐 마음을 다 잡는 거죠. 네. 점프. 이제 손은 중앙에. 그리고 이제 둠칫둠칫을 할 거예요. 네. 둠칫둠칫은 오른발을 이렇게 오고 왼쪽 오고 이거 그냥 이렇게 반복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어깨를 오른발이 갈 때 어깨를 이렇게 해야 되죠. 왼쪽 어깨를 가지고 오른발 갈 때 왼쪽 어깨, 왼발 갈 때 오른발 어깨, 오른쪽 어깨를 네, 넘겨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합치면은 천천히 하면은 점프 둠칫 둠칫 괜찮아요.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굉장히 쉽다.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걸요. 너무 좋아. 이겁니다. 좋아요. 그럼 이거를 한번 두 번 연속 해보겠습니다. 5, 6, 7, 8 둠칫 둠칫 괜찮아 괜찮아 둠칫 둠칫 괜찮아 괜찮아 아 그렇지. 여러분 모두 저희 포인트 한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한 번 봤는데도 이해가 쏙쏙 잘 되고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걸요? 감사합니다. 여러분 모두 따라해보시죠. 열어줘.